간디. 간디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간디가 친구들과 같이 소고기를 먹어버렸는데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지 말아야 했어요. 간디는 괴로워하다가 부모님께 잘못을 뉘우치는 편지를 써서 드렸어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네 행동이 기특하구나. 앞으로 더욱 용기 있고 정직하게 살아가거라. 그 당시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영국에 가서 법을 공부해야겠다. 간디는 영국으로 가서 열심히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간디는 남아프리카로 떠났어요. 남아프리카도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간디가 기차를 탔는데 갑자기 승무원이 간디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당장 화물칸으로 가시오! 나도 1등 석표가 있어. 왜 그러는 거요? 아무리 그래도 인도인들은 1등석에 탈 수 없어! 결국 간디는 기차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이럴 수가,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다니! 간디는 인도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법으로 도와주었어요. 또 인도인들을 모아 차별에 반대하는 평화 행진을 했어요. 인도인에 대한 차별법을 반대한다.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 간디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남아프리카에서는 인도인에 대한 차별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 인도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우자. 간디는 20년 만에 인도에 돌아왔어요. 그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영국은 인도인들이 전쟁에 나가 싸워주면 독립시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전쟁이 끝나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간디는 인도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총칼로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영국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릅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간디는 비폭력 저항 운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쓸 물건은 우리 스스로 만듭시다. 간디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직접 물레를 돌려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 당시 영국은 인도 사람들이 소금을 만들지 못하도록 소금법을 만들었어요. 인도의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은 인도의 것입니다. 간디는 걸어서 바다로 향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간디를 따라갔어요. 24일이나 걸어서 도착한 바닷가에서 간디는 소금 한 줌을 집어들었어요. 이 소금에는 우리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도 만세! 간디 만세! 이때 영국 군인들이 나타나 인도인들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싸웁시다! 안 됩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릅니다. 우리는 절대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간디의 말을 듣고 싸우지 않았지만 간디는 붙잡혀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간디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인도 사람들은 간디의 말대로 폭력을 쓰지 않고 평화 행진을 계속해 나갔어요. 간디를 석방하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도의 독립이다! 1947년, 인도는 드디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어요.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독립을 이루어낸 것이었죠. 평화를 사랑하고 폭력을 반대했던 간디의 정신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어요.